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기아 모하비 4륜구동 QV300 최고급형입니다. 이 차의 특징은 주행거리가 29만키로라고 하는 많은 주행거리가 특징이고 11년 10월식 차량이고 판매가격은 910만원입니다. 일단 개인 판매 차량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정색이고 보험이력을 보면 소유자 변경은 1회, 내차 피해는 2회에 450만원이 있습니다. 용도 여력은 없고 실질적으로 거의 일대차주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400만원, 부품 260만원 뭐 이런 거 있는데 주행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 판매자분이신데 사진 찍어놓은 게 뭔가 좀 범상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솔레노즈 밸브 수리했다, 뭐 틴팅 필름 했다, 타이어 넣었다, 배터리 세워 넣었다, 올인원 넣었다, 블랙박스 광택 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차 상태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직접 봐야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럼 저와 함께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부산 영도로 출발했습니다. 모하비를 보기 위함이고, 영도는 또 오랜만이네요. 아니,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인 것 같은데. 영도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 처갓집, 예, 영도고, 큰아버님도 오래전부터 영도, 예,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영도는 항상 많이 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이것저것 셋업 하느라 조금 늦었네. 아침에는 비가 막 쏟아지더니 지금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멈췄습니다. 여기서 30km거든요, 영도까지가. 그래서 대략 아마 얼마 정도 걸리지? 한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쵸, 하늘은 뭐 언제 비가 왔냐는 듯 아주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네요. 그 판매자분께서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뭐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지인이라던가 동생이라던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명의글은 아무한테나 그걸 빌려주시나요? 자동차? 저는 그런 점이 제일 궁금해. 이렇게 자동차 거래할 때 개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희한하게 자동차 거래할 때만 그런 분들 많이 봐. 아, 이게 명의가 내 게 아니라가지고. 아니, 부모는 적어도 진짜 백번 양보해서 부모님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부모님? 근데 형제끼리 명의 빌려주시나요? 형이 타는 차를 제 명의로 합니까? 제 명의로 타는 차를, 아니 반대로 제가 뭐 형이나 동생, 가족, 형제의 차 형제한테 명의 빌려달라고 합니까? 잘 안 그러잖아요. 이분도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시래. 사실 그 점이 제일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뭐 그렇긴 한데, 차만 좋으면 뭐 사실 명의가 누구 거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항상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실마리가 풀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저도 궁금하네요. 진짜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금요일이 되면 항상 이 도로 길이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도 좀 많은 듯하고 평소보다 그냥 기분이 그런 거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가는 길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보고 맞다
아, 밸런스 체인 안전벨트 버클을 주문했지 오늘 이후로 아무 때나 오래 했는데 라고 해서 찾았습니다. 안전벨트 버클 품번이 88830J3010NNB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었네. 판매처는 현대모비스, 제조원은 조이슨 세이프티. 조이슨 세이프티. 또 하나 좋은 거. 아, 포장 좋다, 그죠? 포장이 굉장히. 아, 포장값만 해도 만만치 않겠는데. 가격은 11,000원? 11,000원입니다. 고가세 포함. 싸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킷 시트에서 달고, 순정 시트는 그대로 떼어내서, 이제 넣어놔야죠. 넥소. 충전 또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네. 아무튼 생각보다 좀 늦었네. 차가 생각보다 많네요. 10월인데 사람들 복장 보세요. 지금 여름입니다. 저부터도 11월 돼야 긴팔을 입을 수 있으려나? 너무 더워. 지금 27도입니다 좋다고 해야 되나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전기차 타고 다니는 저로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전기차가 겨울에 취약이니까. 근데 일하기엔 또 너무 힘들어. 근데 추운 것도 또 힘들어. 그래도 더운 게 추운 것보다는 아니야,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 무슨 터널이었지? 터널 지나고 여기는 충북 영주동입니다. 아, 저 뒤 화물차 굉장히 본격적으로 운전하시는. 와, 소나타 블링블링 하네요. 네, 여기는 부산 뭐 자주 와보신 분들이면 더 익숙하신 부산역 앞입니다. 부산역 건너죠. 그리고 이제 남포동 가는 길. 신차 받으시나 보네. EV6. 야, 좋으시겠다. 이제 신차를 받으신 건가? 근데 어지간하면 뭐 지금 GV60이 이 GMP 말고 다음 플랫폼 정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저는 다음 플랫폼 혹은 다다음 플랫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잘 타야지. 약 300m 앞 주남동 사거리에서 부산세관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63m 가는 길이 저희 장모님 댁 가는 길하고 똑같아서 너무 익숙하네. 잠시 후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부산 롯데호텔이고요. 여기는 중앙동, 좀 더 지나면 광복동, 좀 더 지나면 남포동,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도 이제 여기 상권이 뭐 코로나 때문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이제 겹쳐가지고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옛날 같지 않아.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여기 보세요. 좌회전하고 바로 우회전. 참 이게 부산의 길이 이렇습니다. 또 들어가려면 또 신호도 없어. 요런 것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초보 운전들은 운전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산에서 운전하기 힘들단 말은 완전 공감합니다.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용도 들어가기 전이죠. 부산대교. 여기 용도 다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부산대교. 큰 다리가 부산대교.
그다음 작은 다리가 영도대, 영도다리, 영도대교, 영도다리. 그냥 영도다리라고 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예전에 MBC 방송국이 여기 남포동에 있었는데 그때는 배경화면이 저기서 밑에 부산대교를 내려다보는 그런 화면으로 뭐 뉴스 방송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네. 태동대 가는 방면입니다. 지금 가는 곳도 태종대 넘어가는 입구, 태종대 넘어가는 입구 어디에 있는 아파트 같더라고요. 주소를 보니까. 잠시 후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아, 그래서 오늘 공기 질은 좋네. 미세먼지 소음, 초미세먼지 소음 다 좋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부산대교 왔고. 저 건너 보이는 데가 영도입니다. 부산 영도. 원래 영도 사람은 잘 안 나와요. 밖으로.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한 구가 이렇게 섬으로 있는 지역이 또 있나? 광역? 그죠? 이 행정구역으로 구가 영도는 영도구니까. 영도구청 부산한대교 방면 좌회전입니다. 영도 들어왔습니다. 김무성 전 한나라당 의원이 영도 지역구가 영도였죠. 다 왔네? 다 왔네요. 저 입구네. 저기 이제 맥도날드 있는 데인데. 영도구청 부산한대교 방면. 아, 이렇게 가깝다니. 아, 영도 맨날 오는데 길을 이렇게 몰라서. 저기가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맨날 맥도날드 와서 커피 사고 가는데. 차를 그럼 맥도날드에다 댈까? 여기가 전형적인 영도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아무튼 다 왔습니다. 저희 영도야 뭐 너무 익숙한 동네라서. 하, 맞나? 맞겠죠. 그래서 노회전에서 올라와라. 도착했습니다. 새 아파트네. 이제 입주가 한창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모압이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아, 이 차네. 어, 차는 멀끔해 보입니다. 어. 뭐야, 황금 있네? 방금 조금 소리가 보셨나봐.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쪽 괜찮고. 냉각수도 깨끗하거든요. 깨끗해요. 오일은 바꾸고 1000km 딱 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여기 공인나라 양정점 가면은 제차 그룹이 있어요. 그거 타고 서울 갔다 왔거든요. 아, 네네네. 그대로는 이 차 그냥 그대로 타요. 네네. 차는 괜찮네요, 진짜. 아, 네네네.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딱 중간까지 정도 오는데,
갈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수치를 데이터로 보여드리니까 아 이거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로 보면 되는 거니까 낮이 서포트 보고 이런 밑에 네. 스프레이드 형식으로 약간 사실 수리할 거는 당연히 수리해서 타는 거고 사고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부르 저 같은 분 사람을 부르겠죠 고객님께서 스프레이드 정도는 있으니까 안 고치는데 아 그렇죠 조금 비치긴 하지만 네네네 이게 제가 옷도 이렇게 입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이 차 밑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서 아 크랭크 케이스가 좀 세네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 이게 아 오기어 파이프가 인라인이네 인라인 파이프가 세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TC 트랜스퍼 케이스도 좀 세고 아유 리스 하잖아요 요즘에 뒤쪽은 또 괜찮다 아 부식은 좀 있는 편이지만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 네. 뒤에 트렁크는 교환입니다. 그런데 사용감은 좀 있고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차게 하지 차가 20몇만 킬로를 탔는데 이런 사용감이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밑에 제가 들어가서 봐서. 유리 다 지치고. 뭐 좀 쓴 흔적 외에는 교환 없고 그러니까 여기 멈춰가고는 수리는 없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 비흡연자 차 그러네요 흡연 안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 20년 지기 형님 차였는데 네네 어째 이게만 탁 황금이 됐지? 여기는 그러네 사고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뒤쪽 건방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쪽은 앞쪽은 지 거거든요 나무 고 타이어는 50% 60% 남았고 패드 상태는 아 많이 남았네 160% 남았고 실내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감은 있는데 그래도 실내도 이 정도면 뭐 페이크까지는 못되지만 주행거리 대비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패드는 이제 다 됐네 앞패드 갈면 되고 들어 한번 걸어볼게요 글로벌 가스 보려고 글로벌 가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만 넘으면 이 정도면 양호하네요
이 정도면 양호하고. 위에서 운동이 면도 맞춰가고. 네, 디펙트. 네, 디펙트 괜찮더라고요. 뭐 누구 말고는 괜찮네요. 아, 이게 좀 갔네. 젠가리 29만이고요. 감각 내장대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데 블랙박스. 열쇠는 지금 잘 들어옵니다. 아주 뜨겁게 들어오고 있고요. 바람 잘 나오고. 아, 그래도 기다리시면 돼요. 오래 걸린 줄 알았으면 올라갔을지. 죄송합니다. 네트까지 다 봤습니다. 나쁘지 않네. 편집에서 올리지. 네, 다 편집해서 올립니다. 촬영. 그분한테도 보내고 유튜브로 올립니다. 보내드리진 않고 유튜브로 올립니다. 보내드릴 만한, 그럴 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촬영로. 그렇게 시간은 안 됩니다. 대신에 제가 해드릴 역할은 차를 또 정확하게 보는 거니까. 근데 진짜 상사 차들은 FM대로 봅니다. 왜냐면 이게 흠 잡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흠 잡아야지, 상사차. 이게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수리해야 되니까. 뭐 중고차나 뭐라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잘 나오고, 이제 마무리는. 네, 레온 냄새도 괜찮습니다. 그런 데는 표면에 스크래치가 있지만 빠질 입장이 아니고 다른 살 들어가고 이런 살 하이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 살 들어가고 괜찮네요. 차가 요즘 예를 들어서 아니 안 들으셔도 되네. 요즘 저기 전체 모합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세가지는 시기도 하고 좀 싸긴 합니다. 네, 뭘 많이 해놔가지고. 근데 이제 워낙 주행거리 짧, 저기 기니까. 그래서 그냥 나 여러 가지 가는. 사륜로가 지금 걸렸는데 좀 움직여 풀리나 보네. 네. 사륜로가 확실히 들어가 있네요. 지금 뒷포를 꽉 잡고 있네. 오른쪽으로 혹시 안에 네네네. 하체는 뭐 괜찮고. 아, 이게 사륜 하이를 먼저 해야 되는가 보다. 로우로 바로 갔어요? 예, 로우로 바로 하고 시간 걸린 다음에 이제 중립에서 또 되는 거. 아, 로우는 아마 P나 중립이 돼야 될 거예요. 아, 오케이, 빠졌다. 퉁 빠지는 소리가 나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사륜 로우는 P나 중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빠졌네. 제가 작동법 출구 저기 뒤에 골목길 한번 타보겠습니다. 쇼업쇼바 던지 한번 봐야 되니까. 나쁘진 않네요. 차가 뭐 완벽한 29만 킬로 탄 차에 완벽을 바라는 건 너무 무리수고. 이 일이 재밌긴 합니다. 제가 뭐 별의별 군데를 다 가보고 진짜 이런 분 저런 분 많이 만나고 하니까 좋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산악탕만 있습니다. 최고로 배울 수 있는 걸 배우죠. 아 진짜 완전 명언을 하셨는데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뭐랄까. 근데 책으로 못 배우는 게 많아요. 이쪽으로. 아네. 왼쪽.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책으로 못 배우는 게 너무 많죠. 제가 병원 근무할 때 초창기 시절에 그 병원비 안 내고 막 야반 도서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아, 실제로도 아직 많았는데. 아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그런 차트가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이제 뭐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들어가시면 도로 위로 가면. 아, 위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 그 몸은 그래 많이 안 다치셨습니까? 예, 예. 그러고 이제 지금 인큐베이터 지금 애가 또 들어갔어요. 아, 여기. 들어가가지고. 네. 카메라 잠깐만 좀. 아, 유리? 네, 유리 하나가. 땜은 다 했어요. 아, 네네. 아, 땜은 하셨군요. 그거를 또 유리를 통 바꾸자니 썬팅 해놓는데 썬팅. 아, 그쵸. 아, 이거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바꿉니까? 사진은 국산 유리 얼마 하지도 않지만. 뭐 이거 해봤자 20만원. 얼마 안 해요. 네. 피를 막고. 오케이. 손이 없죠. 돌아가겠습니다. 네, 차 괜찮네. 근데 역시 승차가 한번. 기회 타면 죽습니다. 네. 제가 이거 모하비 3.8 가솔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팔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모하비 사시는 분한테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뒤가 떤다. 그러니까 뒤가 어느 정도로 떠냐면 시트 헤드레스트가 드드드드드 한다. 이 말을 제가 웬만하면 승차감 때문에 후회하실 것 같으면 사지 마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앞에는 좀 탈만한데 뒤에는 방석 두껍게 깔고 타야 지금도 드드드드 하는 느낌이야. 오케이.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본다고. 프레임이 있다만한데. 예, 맞습니다. 뜰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러고 애를 낳았는데. 그러네. 바닥에 뭐 오일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네네네.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는 괜찮네요. 크게 사고도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전용 단추인데. 네. 그린 유엔지 쪽으로. 네네네. 괜찮고. 여기 전용 돌인데. 네. 총 세 개가 있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뭐 안 필요하시다면 전화를 정리하고. 아, 그거는 제가 구매하실 분한테 전화를. 지금은 그래. 이 견인장치 이 안에 약간 녹이 껴놓으니까 빨리 들어갔는데. 아. 이쪽에서 드라이버 있어놓고 한 시간 후까지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사람은 사는 거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미국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반갑게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이제 거래하시는 거는 구매하실 건데 전화하실 거니까. 네. 바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네네네. 뭐 있는 그대로 다 괜찮네요. 이 가격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요 집은 어떻게 하시고 가십니까? 이 집으로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아, 어째 또 들어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이게 전입을 세입자로 두고. 아, 차 나쁘지 않습니다. 뭐 트랜스퍼 케이스하고 크랭크실, 오일팬, 네, 누유는 있는데 뭐 그거 한번 싹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누유가 떨어지는 정도의 누유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태는 괜찮고 판매자분도 처음에는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은 아니시고 이제 미국 들어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현대자동차에 영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차는 뭐 조형 질감 괜찮고 사고는 트렁크 교환 그 다음 우측 뒤 핸드 황금 나머지는 없습니다. 뭐 엔진 글로벌 가스 뭐 각종 소모품류 뭐 무난한 것 같고 브레이크 액정도만 교환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누유 작업하고 근데 그냥 타야죠. 그냥 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 가서 좀 쉬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